도망가지 말고 말해. 당신 누구야? 사람이 어떻게 아는 거야? 아니, 철아가 내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? 이 더러운 손을 어디다 갖다 대십니까, 아줌마? 그리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? 세상 사람들 다 알아도 되는 얘기였어? 그러면 여태까지 숨기고 살았는데. 당신이 누군지 상관없어. 하지만 내 일을 방해될 생각하지 마. 설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발설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. 가만 안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없애버렸나? 조상원도, 민원장도? 내가 그 사람들처럼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. 대신 기회를 줄게. 당신 그 입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. 민설아가 당신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. 당신이 그 죽고 못 사는 남편하고 애들한테. 이건 당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야. 내 딸이고 내 문제야. 재밌네. 당신의 그 단란한 가정은 깨기 싫으시다. 이러면 내가 자격이 생기려나? 오빠, 우리 엄마 찾아준다고 했지? 꼭 찾아줘야 돼. 이제 와서 엄마는 왜 그렇게 찾아? 널 버린 사람인데. 확인해 볼 게 있어서. 엄마가 어떻게 사나.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데? 엄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. 엄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. 엄마도 나처럼 불행했으면 좋겠어. 이제 알겠어? 설아가 얼마나 당신을 증오하면서 살았는지? 우리 설아가 날 찾고 있었어. 엄청 찾았지? 자기를 버린 엄마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어! 지 딸 얼굴도 못 알아보는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. 설아의 마지막 소원 들어줄 거예요.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 불행하게 만들 거야. 다신 그 얼굴로 웃을 수 없게. 난 열을 줄게. 당신 가족들한테 진실을 밝힐 시간. 그 정도면 고민할 시간 충분하겠지. 안 그러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.